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조대우고요.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시간이고요. 키와 무결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알고리즘에 이어서 배점이 가장 높은 30점 분량의 과목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목표하시는 점수를 꼭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할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또 키에 대한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무결성과 무결성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릴레이션과 키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결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이 끝날 때 제가 역시 그 관연도 기출 문제에 정답으로 처리되었던 답항보기를 기사 산업기사 전체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이 끝났을 때그 답항 속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사실 그 이번 시간만의 수업으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입니까? 뭐 하여튼 초반기에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초반기에 데이터베이스 시험을 보셨더라면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후반기에 그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소외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또 언제 이 부분이 또 강력하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이 키와 릴레이션, 무결성에 대한 얘기가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나머지 뒷부분에도 모델링, 정규화, 또 SQL 이 부분 어려운 부분까지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자, 우리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 테마 중에서 무결성 부분을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이 무결성 부분이 전체 테마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정보 표현의 단위를 다시 한번 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가 비트, 그리고 바이트, 워드가 모여서 필드 레코드 파일이 되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어떤 그 데이터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것은 표 형태로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자, 표를 하나 그려보죠. 자,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렸을 때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가 사람의 성명. 그죠?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자, 주소. 자,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다면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B라는 사람의 역시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필드라는 개념 자체가 네, 필드라는 잘안 보이네요. 자, 필드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세로로 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필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로로 돼 있는 한명한 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름하여 레코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전체 모인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 이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필드라는 용어라든지 레코드 파일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그 용어를 반복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강의에서 사용되는 모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용어를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용어를. 물론 필기 때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셨던 용어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전체 부분을 우리가 이름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 부른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문하면서 이제 드디어 릴레이션이 뭔지, 테이블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서 릴레이션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릴레이션.
다른 말로 테이블이라고 부를 거고요. 앞으로 제가 수업 중에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자, 이 릴레이션은요, 이 테이블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쭉 용어 몇 개를 흩어놨습니다. 자, 하나의 릴레이션, 테이블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표,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에서 표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부른다?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아니 정보 처리 실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무조건 릴레이션, 테이블 이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친구들하고 학교 시간표를 막 짠다든가, 친구들의 어떤 그 주소록이라든가, 또 동기들의 또 모임 주소록 만들 때, 야, 너 그 우리 동기 모임 릴레이션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릴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릴레이션 속에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한 용어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교재에 정리가 잘 돼 있을 테고요. 또 강의실에서 제 교환 이것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표시를 하셔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라요. 자, 속성부터 설명드릴게요. 속성. 속성, 영어로 attribute. 앞으로 제가 속성이라 부르기도 할 거고요. attribute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발음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는 않도록 합니다. 자, 속성, attribute. 자, 속성이 뭐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학번, 이름, 학년, 그 다음에 학과.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제가 뭐라 불렀죠? field라고 불렀어요. field. 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을 다른 말로 열에 해당되는 거, 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컬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용어에서는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얘기하지 컬럼이나 열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학번 속성, 이름 속성, 학년 속성, 학과 속성, 또는 다른 말로 영어로 학번 어트리뷰트, 이름 어트리뷰트 이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많을 때 제가 수업 진도 나갈 때마다 수업 막 빡빡하게 진행하면서 학번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학번 어트리뷰트, 이름 어트리뷰트 이렇게 막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모르고 수업을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 지금 전반적인 용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세로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학번이라는 속성과 이름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네 개의 속성 속에 한 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자, 세 명의 학생이 들어있는데, 두 번째 학생을 예를 들게요. 자, 이 학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학생을 예를 듭니다. 자, 두 번째 학생, 이 학생이 조대호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에 대한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자, 네 개의 정보가 들어있죠. 이 한 명의 학생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이름하여 튜플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튜플. 자, 아까 우리 그 파일 시스템에서 앞 페이지에서는 뭐라 부렸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된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용어에서는 뭐라 부른다?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번 2번 학생의 튜플과 1번 학생의 튜플, 3번 학생의 튜플.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는 튜플이 3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3개. 그렇죠? 3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물으면 이 테이블 내에 어트리뷰트는 몇 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4개가 존재하고 있죠.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자, 용어 정리되십니까? 자, 속성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튜플에 해당되는 거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속성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모여서 하나의 튜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튜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튜플들을 모여서 이러한 튜플들을 모아서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인스턴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인스턴스. 앞으로 인스턴스라고 부르면 아, 튜플들의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그 다음에, 차수와 카디널리티부터 얘기를 먼저 하죠. 자, 차수와 카디널리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필기 공부하실 때, 그죠? 필기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고, 필기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걸 겁니다. 자, 디그리라고 얘기하는 차수는 뭡니까? 차수는, 그쵸? 속성의 개수, 어트리뷰트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의 개수니까 4가 되는 거죠.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개수. 튜플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이 제목줄까지 막 튜플이라고 얘기하는데, 튜플은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리되시죠? 자, 그리고 이 테이블 내에서,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 내에서 어느 한 학생을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값, 찾아낼 수 있는 속성. 자, 그 속성이 뭐가 되겠어요? 속성의 종류는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네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네 개의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학생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당연히 1번이겠죠. 학번은 이 학생의 유일한 값이에요. 선생님, 우리 반에는요, 제 이름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것도 유일한 값 아닙니까? 뭐, 반에 한 명밖에 없으면 유일한 값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배들은 어떡하려고요? 후배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속성은 유일한 값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가도 없다 하더라도 내 이름은 좀 특이해서 나랑 동명이인은 전화번호부를 뒤져도 없어요. 평생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 특이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만에 해당되는 테이블은 아니니까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고 학년 당연히 한 학년에 똑같은 학년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학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유일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학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식별자라는 이름에 우리는 이 학번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는 말을 부르고요. 테이블 안에서 기본 키로 설정된 값은 이렇게 속성 맨 밑에 밑줄을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봤을 때 테이블의 속성명 밑에 밑줄이 끄여져 있으면 아, 얘가 기본 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키, 키에 대해서는 이따 뒷부분에, 수업 뒷부분에 키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스키마,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구조.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스키마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하나 남았다, 그죠? 도메인. 자, 도메인이라는 것은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이 테이블 안에서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얘랑 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년 같은 경우에, 자,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대학교의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2년제 대학도 있고요. 3년제 대학도 있고 4년제 대학도 있고 4년제 대학이지만 5학년까지 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스탠다드를. 자, 기본 얘기하면 그러면 고등학교를 예를 듭시다.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밖에 없어요. 그죠? 그 값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속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의 범위. 따라서 학년이라는 속성의 도메인 값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예를 든다 그러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학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 대학 학교의 학과가 10개 학과밖에 없다. 그러면 학과의 도메인의 범위는 10개의 학과, 그것만 딱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가 이름하여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도메인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무수히 많으니까. 학번도, 그죠? 그 학교가 폐교되지 않은 이상은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범위를 지정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요. 그래서 도메인의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지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전체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테이블,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목이 막 메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 전체를 이름하여 릴레이션 하는데 얘한테도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이 테이블의 좌측 상단에 이렇게 학생이라고 적어놓으면 아, 얘는 학생 테이블이구나.
얘는 학생 릴레이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아주 천천히, 그죠?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용어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물론 기본적으로, 다시 들으시는 분이라든지, 또 관련 학과에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생소하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실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용어가 머릿속에 계속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달라는 겁니다. 화면을 클리어 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만든 상태에서 빈 종이에다가 표를 하나 딱 그려놓고 친구들 이름 막 적어가면서 이런 표를 그려놓고 쭉쭉 꺼서 이런 이름을 안 보고 다 쓸 수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한 5분간 해주세요. 화면을 딱 정지시켜놓고 훈련을 아시겠죠?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이블, 릴레이션이 뭔지 개념을 알았습니다. 지난 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전체 그 기출 문제 그 지문 설명 드릴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 릴레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정보처리 기사님이 필요합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의 앞에 지문에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도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테이블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ERD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갑자기 테이블 하다가 ERD는 왜 튀어나왔냐? 자, ERD가 뭐다? Entity Relationship Diagram에서 ERD, 우리말로 하면 개체 관계도라고 합니다. 개체 관계도. 자,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체 관계도를 우리가 ERD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테이블입니다. 릴레이션입니다. 자, 이 테이블을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막 그 연구하고 쪼개고 막 이런 일도 나중에 정규화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테이블을 설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포털 사이트 회원수가 몇천만 명이 되는 회원들을 이 밑에다가 쭉 달아놓고 이 테이블 갖고 분석 설계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분석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속성들이 있으면 돼요. 데이터 값은 있다고 생각하고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테이블 모양이 잘 안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모양이 잘 안 나오고 이 테이블 모양이 나오는 대신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ER 다이어그램을 만들면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이 릴레이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자라고 만든 거예요. 누가? 피터 첸이. 그러니까 첸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설계를 하기가 편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노트 정리 막 하시잖아요. 노트 정리할 때 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한 거는 빨간 펜으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거는 파란 펜으로, 그죠? 또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형광펜으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후배가 선배님 책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책 빌려주니까 선배님 이 빨간 펜은 뭐 어떤 의미예요? 파란 펜은 어떤 의미예요? 노란 펜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으니까 선배가 설명해줬어. 그러면 그 후배가 그 내용을 딱 보고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참 공부가 잘 되는구나. 그럼 그 후배가 또 후배에게 알려주고 그 후배가 또 그 후배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한 100년이 흘렀다고 칩시다. 100년이 흐르면 그렇게 기록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학생 아이의 이름이 줄리였다면 줄리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칙은 그렇게 만드는 거야.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런 테이블 갖고 이렇게 하기에 너무 벅차고 막 힘드니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ER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명시가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모양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얘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학생 테이블이구나, 학생 릴레이션이구나, 학생 릴레이션에는 속성이 학번, 이름, 학년, 학과 4개가 있구나, 학번, 이름, 학년, 학과 4개가 있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학번 밑에 밑줄이 끄여져 있으니까 아, 학번을 기본키로 사용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ER 다이어그램 형태의 모양, 이 모양을 보는 순간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얘가 떠올라야 돼. 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얘가 뭔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이잖아. 릴레이션이잖아. 그 릴레이션을 이 데이터는 사실 설계하는 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누가? 피터 첸이. 피터 첸이라는 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 신기술동의 전산 영어에서. 전산 영어에서 이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ER 다이어그램 만든 사람 누구냐 이러면서 갈로에서. 그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 ERD 형태로 이 릴레이션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려서 누가? 누가? 제임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정보 기술 형태의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야. 그 모양이 뭐야? 이 모양이 된 거야. 그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풀 때 또 요 모양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학생 테이블이구나. 학생 테이블 안에는 어트리뷰트, 속성이 학번, 이름, 학년, 학과 4개가 있구나. 그 중에서 요렇게 박스를 위에 따로 만들어서 학번을 적어놨어. 아, 얘가 기본 키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E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방법에서는 테이블명 바깥에 적고 그 다음에 박스를 그려서 속성명을 다 적는데 기본 키에 해당되는 것을 밑줄 끊는 대신에 박스를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 다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올 때 이 모양으로 나오든 이 모양으로 나오든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모양 나오면 아 이거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데이터 관리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달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어요.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공부하는가하고 그렇지 않은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지금 이번 시간에 뭐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수많은 자료들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혀가 계속 굴러다녀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강의를 할 때 제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죠? 천천히 부드럽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이 부드러운 강의입니다. 부드럽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강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강하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좀 즐겁게 좀 재밌게 하려고요. 그죠? 너무 또 강하게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하는 것도 때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잘 삐지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키에 대한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 두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용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막 설명 드릴 때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용어들을 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주된 내용이 키와 무결성인데요. 자,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키를 다른 말로 하면 식별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별자.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식별자. 자, 키의 정의는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단일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을 우리는 키라고 부릅니다. 키. 자, 키의 특성은 유일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소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키의 종류에는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의미를 설명드릴 테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 키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언제 다시 줄줄이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키가 식별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테이블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자,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자, 속성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학번, 어트리뷰트. 제가 지금 말을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성, 어트리뷰트 똑같은 말인데 속성이라 그랬다가 어트리뷰트라 그랬다가 왜? 시험에 속성이란 말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어트리뷰트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영어로 일부러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있어 보이려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지난번 시험에요.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화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상현상이라는 게 답이었어요.
최근 기출 문제에서 이상현상이 답이었는데 이상현상이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 이 답은 무조건 이상현상이다. 답항에 이상현상이 없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Anomaly. 그러니까 이상현상 영어로 Anomaly. 그러니까 슈퍼키가 답이고 후보키가 답인데 후보키를 영어로 모르면 답이 후보키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영어로 몰라고 틀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운다고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영어로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학생이라는 relation 테이블의 속성이 학번 어트리뷰트, 주민번호 어트리뷰트, 이름 속성, 학년 어트리뷰트, 학과 어트리뷰트가 존재한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튜플러스는 역시 앞에 나왔던 3명의 튜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슈퍼키. 키라는 말은 어느 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을 키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서 조대호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학번입니까? 주민번호입니까? 이름입니까? 학년입니까? 학과 코드입니까? 두 개가 있죠. 그죠? 학번과 주민번호는 나만이, 그죠? 죽을 때까지 나 외에는 내 학번을 가질 수가 없고 내 주민번호를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유일한 값을 쓸 수 있는 거 제가 적어볼게요. 학번하고 주민번호. 학번. 또 주민번호. 번호.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단일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단일 속성에 해당되는 게 얘네들. 학번, 주민번호.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뭐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떼러 학교로 가서, 물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뗄 수 있지만 가정을 합시다. 본교로 가서, 본관으로 가서 그 졸업증명서 떼러 왔습니다. 또는 재학증명서 떼러 왔습니다. 라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 그 사무실 직원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봅니까? 뭘 물어보겠어요?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학번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학번을 막 두드리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딱 나오겠죠. 그 컴퓨터에. 그죠? 그 학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키입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키라는 말이죠. 식별자.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값.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졸업한 지 한 20년 됐어요. 학번을 까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가서 아, 학번이 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졸업증명서 때로 왔는데 학번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직원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되물어봅니까?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럼 주민번호 불러주면 주민번호 두드려도 여러분 신상이 나오겠죠. 그게 키입니다. 그게 슈퍼키입니다. 그죠? 학번을 입력하거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유일한 그 학생 튜플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학번 주민번호 말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여기서? 있어요? 없어요? 단일값으로는 없습니다. 그죠? 단일값으로는 없지만 복합적으로 쓰면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속성의 그룹 있죠? 학번하고 이름하고 같이 입력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학번의 유일한 값이니까. 또 뭐 있어요? 뭐 주민번호 줄여 쓸게요. 주민번호하고 뭐 학년하고 이렇게 같이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그래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요, 좀 광범위한 범위인데,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면 그걸 슈퍼키라 그래요. 통틀어서 슈퍼키라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 다 슈퍼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얘네들이 다 슈퍼키입니다. 단일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 그러니까 키에 대한 전체적으로 가장 큰 개념이 슈퍼키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후보키는요? 후보키의 정의는 뭐냐면 단일 속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번과 주민번호는 하나씩만 있으니까 얘네들은 단일 속성이고 얘네들은 두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속성의 그룹을 의미하는 거야. 얘네 두 개는 단일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슈퍼키라고 부르고요. 슈퍼키 중에서 단일 속성으로 구성된 학번과 주민번호가 어디에 해당된다? 후보키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후보키. 그죠? 그러면 후보키 중에서 이 테이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 릴레이션을 사용하는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 학교 그 사무실 직원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잖아. 그러면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물어주는 첫 번째 거. 학번을 물어주는 게 편할까요? 주민번호를 물어주는 게 편할까요? 자기가 작업을 할 때. 당연히 학번이 편하겠죠. 그죠? 학생들이 많이 오면 학번은 자릿수가 주민번호만큼 길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번을 두드리면 그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학번을 기본 키로 하자라고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번과 주민번호 둘 다 어디에 해당된다? 후보키에 해당되는데 그 후보키 중에서 자주 쓰는 걸로 내가 쓰겠다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물론 주민번호로 결정할 수도 있고 학번으로 결정하는 거는 그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그 쓰는 사람이 학번을 기본적으로 쓰겠다면 학번이 뭐가 된다?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학번 까먹었는데요. 학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키. 그죠? 대체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주민번호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전체를 우리가 슈퍼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단일 속성으로 구성된 것을 후보키라고 얘기하고 후보키 중에서 내가 주로 쓸 키로 결정하면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기본키를 잃어버렸을 때 기본키를 대체할 수 있는 키 하나 나온 거 얘를 우리가 대체키로 쓰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체키까지 다 이해가셨죠? 그죠? 자, 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키에 대한 개념을. 자, 그러면 대체키까지 이해를 했는데 외래키는 자, 이 부분 설명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외래키는 포린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외래키는 어떤 부분이냐면 잘 보세요. 외래키는 지금 현재 이 테이블로만 봐서는 조대호라는 학생이 어느 학과에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학과 코드로 해서 B만 딱 적혀 있는 거야. 그죠? B가 무슨 과인데 모르겠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B라는 학과 코드를 따로 설명해 준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규화 과정 배우면서 테이블을 막 쪼개게 됩니다. 그 쪼개게 되는 거는 그 테이블이 한꺼번에 있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막 쪼개 놓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규화 과정에서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과 코드만으로는 조대우라는 학생이 어느 학과에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놓고 A학과는 뭐다, B학과는 뭐다, C학과는 뭐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1대1, 1대 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관계를 맺어두게 되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서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연동이. 그러니까 아 연동이 되니까 이 B라는 그 코드를 딱 보니까 이 테이블을 찾아가 보니까 아, B는 컴퓨터 공학과구나.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속성이 두 개밖에 없지만 이 테이블의 속성에서 학과 코드가 밑줄 쳐 있으니까 이게 뭐야? 기본키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기본키로 사용되고 있는 이 학과 코드와 이 테이블에서 기본키는 아니지만 학과 코드가 똑같은 게 있죠. 얘네 둘이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번이지만 이 테이블은 외래 거를 참조한다 그래서 이 학과 코드를 우리가 이름하여 외래키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 학과 코드는 뭘로 쓰이고 있다? 외래키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키에 대한 부분 다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키가 뭔지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얘를 기본 키로 쓰고 얘는 후보키로 놔두고 그죠? 아, 이 중에서 뭐 슈퍼키를 한번 골라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그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필기 시간에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필기를 그냥 뭐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키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보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정리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단일 속성과 그 속성의 그룹을 우리가 키라고 하면서 사실 이 정의는, 이 전체의 이 정의는 슈퍼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슈퍼키. 자, 슈퍼키가 제일 큰 범위고요. 제일 큰 범위. 슈퍼키 중에서 단일 속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후보키라고 부르고요. 후보키. 후보키가 두 개면 두 개 중에서 내가 주로 쓸 키를 뭘로 설정할 거냐? 내가 주로 쓸 키를 기본 키로 설정했다면 남는 나머지가 대체 키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면 대체키는 사실 내가 주민번호를 내가 주키로 쓰겠다 하면 학번이 대체키가 되는 거고, 내가 학번을 주키로 쓰겠다 하면 주민번호가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대체키는 언제든지 주키랑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키는 뭐야? 가장 입력하기 편한 것을 주키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키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결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인터그리티, 영어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여 검색하거나 갱신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무결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무결성을 왜 쓰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를 한다는 거. 두 번째,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권한이 있는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방법, 뭐 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무결성을 함으로써의 장점은 스키마,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할 때 일관성 조건을 오직 한 번만 명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관성을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일관성 조건을 검사함으로 응용 프로그램들을 일관성 조건을 검사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 자,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의 의미를 뭐 깊이 있게까지는 몰라도 되겠고요. 장점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눈으로 봐두세요. 자, 이런 무결성을 응용하게 되면 외래키의 속성들은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키와 도메인이 같아야 한다. 자, 기본키, 도메인, 자, 이 말의 의미 다 아시죠? 앞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외래키의 속성 개수와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키의 속성 개수는 같아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래키 값은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키 값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죠? 앞서 테이블 구조 하면서 외래키 기본키에 대한 설명을 알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뭐 몰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무결성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에는 무결성에 관련된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결성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 빈번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무결성의 종류에는 첫 번째, 널 무결성. 릴레이션의 특정 속성 값이 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릴레이션이 뭔지 속성이 뭔지 지금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앞 페이지에 테이블 하나 그려놓고 얘가 뭔지 막 그리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앞에 제가 천천히 정확하게 이게 뭐다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되게 빠르게 뒷부분에 가서 뒷부분에 그 정규화나 모델링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뭐 설명하다가 릴레이션이 뭔지 속성이 뭔지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에서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과거 그 이 정보 처리 실기가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시험 진행이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2006년부터 한 2009년, 10년까지는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끝나고 뒤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앞에 2010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부분의 문제가 다 나왔었어. 근데 2010년도 이후에부터는 2011, 12, 13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소극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또 돌발적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널 무결성입니다. 널은 그 영어 사전적 의미로 뭔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비어있다는 뜻.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뜻인데 널 무결성은 릴레이션의 특정 속성값이 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거. 절대 이 속성의 값들은 비어있으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어있을 거면 속성을 왜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널 무결성이라고 한다. 비어있으면 안 된다. 비어있으면 뭐야? 오류가 생기고 데이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유니크 무결성, 고유 무결성입니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 릴레이션 특정 속성에 대해 각 튜플들이 갖는 속성 값들이 서로 달라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릴레이션에 특정 속성, 뭐 주민번호로 얘기할까요? 주민번호라는 특정 속성에 대해 각 튜플들이 갖는 이 속성 값들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죠?
서로 달라요. 물론 이름 같은 경우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유무결성을 준다는 얘기는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유무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없어도 되지만 이해가셨습니까? 반드시 다른 값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유니크 무결성, 고유 무결성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은 아까 앞에서 도메인이 뭔지 배웠죠? 도메인은 뭡니까? 여기서 도메인 범위에 속할 수 있는 건 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학년이 만약에 4학년까지만 있는 학교라고 가정한다면 이 학년의 도메인의 범위는 1부터 4까지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무결성은 특정 속성 값이 그 속성이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이 학교의 학생은 무조건 4학년까지만 존재해야 되니까 이 속성값에 5라는 값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키 무결성은요, 하나의 릴레이션은 적어도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한다. 이 릴레이션은 적어도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릴레이션에서 무슨 키가 존재하죠? 학번이라는 기본 키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기본 키든 뭐든 무조건 하나의 키는 존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키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관계 무결성은 뭐다? 릴레이션의 어느 한 튜플에 삽입 가능 여부 또는 한 릴레이션과 다른 릴레이션 간의 튜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규정하는 거다. 튜플과 튜플 사이에 새로운 튜플을 삽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죠? 물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어떤 식으로든 그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마지막에 추가가 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삽입도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야? 관계 무결성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테이블 말고 아까처럼 학과 코드 말고 학과라는 코드가 그 테이블 따로 있었죠? 그 학과라는 테이블과 학과 코드라는 그 부분이 똑같은 속성이 존재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관계 무결성이다.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역시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아까 학과 코드가 이렇게 있었어. 이쪽, 여기에. 학과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해서 자, 학과라는 릴레이션 테이블. 아까 화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과 코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학과 명이 있었죠. 학과 명. 그죠? 그러니까 학과 코드 A가 뭐였죠? 컴퓨터 공학과. 자, B가 뭐 교육학과. C가 경영학과.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가정한다면 이 테이블, 학과라는 이 테이블 안에는 A학과, B학과, C학과 세 개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 만약에 조대호라는 과가 D학과다. 이렇게 적을 수 있냐, 말이야.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과가 A, B, C밖에 없는데 이 학생을 어떻게 D라는 과를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게 뭐다? 참조 무결성이란 말이야. 외래키 값은 null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 null이거나 비어있는 건 사실 괜찮아요. 학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학부제 같은 경우 1, 2학년들은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비어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죠? 상관은 없지만 없는 거를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다? 참조 무결성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개체 무결성은 기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그 어떤 속성도 널일 수 없다는 규정. 자, 얘가 기본 키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이 릴레이션에서는 학번이 기본 키입니다. 학번이 기본 키인데 기본 키 값은 절대로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 널이어서는 안 된다. 조대우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주민번호와 학년이 입력되면서 학번은 비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역시 여러분들 기사 친구에 회원 가입할 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뭔지, 뭐, 집 전화번호가 뭔지, 이런 건 사실 생략 가능하죠. 근데, 아이디 생략 가능합니까? 안 되죠. 또 아이디 중복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디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입력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개체 무결성. 기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그 어떤 속성도 널일 수 없다는 것은 무조건 얘는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바로 무결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무결성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죠? 이따가 답항 보면 아실 겁니다. 나옵니다. 그죠? 반드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죠? 자, 무결성의 종류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자, 이 부분은 무결성의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인데 앞에 무결성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형태인데 자, 제약 조건이라는 말을 이름을 붙였어요. constraint.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이라는 말은 기본키에 속해 있는 속성은 절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방금 설명드렸던 얘기고요. 기본키에 속해 있는 속성은 절대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역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ID 기본키로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기본키로 뭘 쓴다? 뭘 쓴다? ID를 쓰잖아요. 그죠? ID가 바로 기본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타 친구에 전화하면 그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잖아요. 묻고 난 다음에 어떤 분한테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그 필요한 그 불편한 부분을 전화 받고 이제 직원이 해소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하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누구누구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이디도 어떻게 되세요? 또 묻죠. 왜 묻는지 아세요? 동명이인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조대우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면 조대우라는 동명이인이 쭉 나와버리니까 그 저희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어요. 여직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사 친구에 전화를 걸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묻잖아. 그러면 성함을 물으면 컴퓨터로 성함을 딱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동명이인이 많은 사람 쭉 나와요. 그러면 누군지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묻는 거죠.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아이디를 찾아서 클릭해서 그 학생이 정보를 보고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그 기본키에 속하는 아이디는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이러니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사 친구 전화했을 때 이름을 묻지 말고 아이디를 처음부터 물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이디를 물으면 그걸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전부 다 아이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디가 love1144 뭐라고요? 그러니까 러브요. 그러니까 스펠이 어떻게 돼요? love 이렇게 하면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 먼저 물어보고 동명이인이 그 많을 경우에 아이디를 또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회사마다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은 속성의 값은 반드시 원자값이어야 한다. 속성의 값은 반드시 최소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자값이어야 하고요. 범위 내의 값만 존재해야 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 도메인 무결성의 제약 조건.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원자값은 최소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값이어야 한다. 키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키 또는 유니크 키, 유일성 키, 유니크 키로 명시된 속성에 중복값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중복값 존재.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를 가질 수는 없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절대 참조할 수 없는 거. 학과가 A, B, C밖에 없는데 나는 D학과를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래키는 널이거나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와 같은 값이어야 한다. 널이거나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와 같은 값이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앞에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요 학과 코드가 이게 외래키는 이 부분이 아까 학과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학과 코드니까 여기가 학과 코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학과 코드가 이렇게 밑줄 쫙 해 있고 얘가 기본키여야 된단 말이야.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여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시 넘어와서 네, 자 여기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무결성 부분에 무결성 제약 조건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많은 걸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이 사실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기초가 돼야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깜짝 놀랄 거라고. 오늘 수업 내용이 과거 기출문제에서 답항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체크해 보면 자 보세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9년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ID, name 이거 좀 뭡니까? 속성명입니다. 속성명. 그죠? 속성명이고 참조무결성, 외래키 ER 다이어그램, 외래키, 사용자 정보, 이거 전부 다 사용자 정보, 사용자 개소관계, 이거 전부 다 속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림으로 나와서 속성명을 찾아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기본키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얘가 기본키에 해당됐을 수도 있겠죠. 기본키, 외래키, 무결성,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기본키, 식별자, 널, 후보키, 식별, PK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못 찾아서 답항에 기본키가 없었고요. 기본키를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키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키를 줄여서 PK
K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 답은 무조건 기본키였어. 답항에 기본키가 없는 거야. 그럼 기본키에 해당되는 거 PK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DBMS 이런 것들. 그래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X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게 시험 문제 답항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최근 부분을 보도록 하죠. 최근 부분에서 좀 덜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정규형 쪽으로 좀 많이 나왔고 조금 복잡한 그 데이터베이스, 응용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2012년도 넘어오면서 또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는 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보니까 SQL문 2013년 2회 기사에서는 SQL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1회 기사에서는 정규화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테마별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산업기사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죠. 산업기사도 보시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뭐 기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빡빡하게 단골손님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참조 무결성, 후보키, 프라이머리키, 외래키 또 예능과 PK 해놓고 갈로에서 프라이머리키라고 상세하게 또 적어줬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또 친절하겠지만 자 최근 볼까요? 산업기사 자 산업기사에 최근에 보면 아우 최근에 2013년도 들어와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기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2013년도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2013년도 하반기, 2014년도 들어가면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석,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연구를 해봐야만 이번 시험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맞출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할까?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연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이 연구는 제가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연구 제가 해서 뭐가 나올까? 그렇다고 제가 찍어드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옵니다. 해갖고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내가 무슨 그 돗자리 까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고기를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4강 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자, 모델링은 이제 직접 건물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모델링 부분, 단독으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답항도 한번 정리해보죠. 모델링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 기출 문제에 나왔는지.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믿고 따라와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